자, 오늘 2월 19일 월요일인데요.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3%가량 상승 마감한 모습이에요. 자, 그동안의 낙폭 흐름에서 벗어나 오늘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진 만큼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제주반도체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방향성의 확실한 가격 전략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인 25,000원 부근을 견고하게 지켜줘야 앞으로 쌍바닥을 그리더라도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텐데, 자,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지지와 저항 여부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피셔야 이에 따른 가격 전략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20%가량의 강한 저항 흐름을 받고 60일 장기평선의 지지를 받으며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왔듯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평선의 지지 구간과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번 반등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는 폭락 흐름을 다시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지지 수급이 명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양봉 흐름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주 반도체의 매물대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 구간인 3만원 부근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강력한 수급이 한번 발생해야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인 37,000원 부근을 뚫어줄 수 있는데, 자,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던 에코프로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주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선 단계적으로 강한 낙폭 흐름이 나왔고,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온 구간에선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패닉셀로 쌍고점을 형성하면서 시세가 박스권 내에서 단계적으로 갇힙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 상단 구간과 하단 구간 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변동성을 견뎌내시는 분들은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도 에코프로의 상승 초기 자리처럼 앞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고, 제주 반도체로 정말 꿈에 그리는 1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정확하게 대응하시고 이에 따른 가격 전략을 세워두셔야 앞으로 펼쳐질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제주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제주반도체의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는 언제였어요? 지난 1월 25일 목요일날 38,000원 이상에서 이격률이 저점 대비해서 크게 벌어진 만큼 시장이 앞으로 강하게 폭락하면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38,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이후에 우선 수익을 챙겨두고 강한 조정 위치가 이어지면 이때 재진입하겠다고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설마 제주 반도체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제주 반도체 이미 지난 최고가 자리 최고가 38,55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량 매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진입 타점을 노리고 있었던 만큼,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자, 제주 반도체 38,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린 이후에 재진입은 어디서 시켜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25,000원 이하에서 말씀드린 구간 상승 추세의 하단 자리인 25,000원에 도달한 만큼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 흐름이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비중 20% 추가하라고 제가 이렇게 재진입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자, 지난 고가에서 매도를 못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정확한 비중 추가 신호 드렸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제 매도 타점으로 확실한 수익 챙기셨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단가 지난 최저점 구간 25,000원 이하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제주 반도체의 모든 잠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맞춰드리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제주 반도체의 실시간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휴대폰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료로 앞으로 제주반도체 박스권 상단 구간과 하단 구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시려면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 타점으로 수익을 챙겨 두시고 하단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했던 물량 재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올 때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서 정말 에코프로와 같이 1000% 이상의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전에 15년 동안 펀드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제주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린 만큼, 지금 당장 앞으로 나올 잔파동이라도 확실하게 공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을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수익 극대화하시고, 이후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1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에 따른 확실한 가격 전략 그리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67의 회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67의 회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만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제주반도체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자리에선 제가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는지.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선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되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웨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여부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까지.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앞으로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인 5만원 구간에서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5만원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인 10만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에 상단과 하단 정확하게 공략하셔야 되고,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 구간까지 세심한 매매 전략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두셔야 되는 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제주반도체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제주반도체의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신 다음 앞으로 나올 잔파동에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6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제주반도체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후에 시세가 완전히 꺾여버려서 다시 한번 지난 조정 위치처럼 마이너스 40%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오면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또 손실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제주반도체 위아래로 수익 실현한 다음에 현 위치 다시 한번 수익 실현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나올 잔파동이라도 정확하게 공략해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가오는 월요일날 거래가 적게 됐을 때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누구한테?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으로? 010-469-9667에 왜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1번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 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